안녕하세요. 카이즈의 윤수정입니다. 5월의 통계뉴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산 탑10입니다. 5월의 국산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13만 3,234대로 전월 대비 4.1% 감소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 증가했습니다. 5월에는 현대 소나타가 1위 차종으로 등극했는데요. 소나타 뉴라이즈의 재고 물량 2,230대, 8세대 신형 소나타 11,169대로 총 13,399대가 등록됐습니다. 소나타가 신차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면서 오랫동안 왕좌를 지켰던 그랜저는 2위로 밀려났습니다. 산타페는 연식 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3위로 올라섰고 전월 3위였던 팰리세이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신차 등록 대수가 45.3%나 감소해 10위로 내려갔네요. 4위는 카니발, 5위는 아반떼, 6위 소렌토, 7위 코나, 8위 모닝 등 현대기아의 인기 차종들은 변함없이 상위권을 형성했고 상용 티볼리는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직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며 9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5월에 국산 승용차 브랜드별 점유율 상위는 현대, 기아, 쌍용, 쉐보레, 르노삼성, 제네시스 순서입니다. 국산차 브랜드 1위 현대는 5개월 연속 4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고 쌍용은 계속해서 브랜드 점유율 3위를 유지했습니다. 전월 제네시스에게도 밀렸던 르노삼성과 쉐보레는 점유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부진을 떨쳐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월에도 최상위권 인기 차종들을 보유한 현대는 높은 점유율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랜저를 밀어낸 신형 소나타가 신차 효과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또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쌍용 티볼리는 소형 SUV 왕좌를 놓고 현대 코나와 더욱 치열한 경쟁을 펼쳐나갈 전망입니다. 5월에 수입 승용차 신차 등록 대수는 총 2,564대로 전월 대비 6.9% 증가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6.2% 감소했습니다. 5월에 수입차 1위 차종은 변함없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입니다. 이어서 2위 BMW 5시리즈, 3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가 상위권을 형성했고요. 4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GLC로 전월에 이어 수입 SUV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혼다 어코드는 물량 확보로 신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며 5위에 올라섰고 6위 렉서스 ES는 꾸준한 성적을 이어갔는데요. 전월에 단 한 대도 등록되지 않았던 폭스바겐 아테오는 물량 확보와 함께 출고가 이뤄지며 7위로 진입했습니다. 완전 변경 신형 출시를 앞둔 포드 익스플로러는 657대로 8위,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가 더 많이 선택한 미니 해치는 9위, 신차 등록 대수가 소폭 감소한 토요타 캠리는 10위에 이름을 올렸네요. 5월에 수입차 브랜드 점유율 상위는 메르세데스 벤츠, BMW, 렉서스, 토요타, 혼다 순서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수입차 브랜드 1위다운 면모를 이어갔고 BMW는 신형 3시리즈가 아직까지 신차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지만 5시리즈, 6시리즈, 1시리즈의 신차 등록 대수 증가로 점유율 2위를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올해 수입차 시장은 인증 지연과 또 물량 부족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총체적인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5월에도 물량을 확보한 어코드의 순위가 상승하고 아테온이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E클래스와 O시리즈를 제외한 나머지 차종들은 매월 순위가 뒤바뀌고 있죠. 브랜드 점유율 역시도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외에는 변동이 심한 편으로 이러한 혼전 양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에는 성적이 가장 부진했던 비인기 차종들의 하위권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5월에 신차 등록 대수가 가장 적었던 차종은 현대 i40로 지속적인 부진을 떨쳐내지 못하고 5월 중 생산을 중단하며 결국 단종을 맞이했죠. 이로써 지난 2011년 유러피언 감성의 국산 중형 외관으로 등장했던 i40는 8년 동안 비인기 차종의 서름을 겪으며 대한민국은 외관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채로 쓸쓸히 퇴장하게 됐습니다. 2위와 3위는 쉐보레 차종으로 카마로가 20대, 임팔라가 87대에 머물렀습니다.
카마로는 대중적인 차종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부가 주어질 수 있지만 임팔라는 어느덧 국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세단이자 희귀한 차종으로 자리매김한 모습이네요. 4위는 신차 등록 대수가 100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따뜻한 봄에도 한파를 겪은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인데요. 5월 기준으로 코란도 투리스모가 한 대 팔릴 때 카니발은 67대나 팔렸습니다. 5위는 하반기 신형 출시를 앞둔 기아 모아비가 차지했고 6위에는 i40의 단종이 남일 같지 않을 i30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7위는 마지막 2000대 한정 모델 SM5 아듀를 끝으로 단종을 예고한 르노 삼성 SM5입니다. SM5는 과거 현대 소나타를 위협하며 큰 인기를 누렸지만 SM6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목숨을 연명하다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씁쓸히 퇴장하게 됐습니다. 8위는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9위는 SUV 최하위 차종 이코녹스, 10위는 벨로스터 N180대가 포함된 벨로스터가 차지했습니다. 벨로스터는 일반 모델이 고성능 모델보다 더 적게 팔리는 웃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네요. 5월에는 단종 이후 재고 물량까지 모두 소진된 차종들이 자취를 감추고 물량을 확보한 일부 친환경 차종들이 하위권을 탈출하면서 진정한 비인기 차종들이 순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차종들은 당분간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외로운 아웃사이더 신세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5월에는 총 13만 893대의 승용차가 신차 등록을 마쳤는데요. 이 중 순수 개인 소비자 성별 비율은 남성이 70.6%, 여성이 29.4%를 차지했습니다. 택시와 영업용 차량을 포함한 법인 및 사업자의 신차 등록 대수는 총 37,381대로 전체 28.6%입니다. 개인 소비자 성별 현황에서 남성의 신차 등록 대수 상위 차종은 소나타, 그랜저, 산타페, 여성은 소나타, 티볼리, 모닝 순서입니다. 법인 및 사업자의 경우 소나타, 카니발, 그랜저 순서로 많았고 신차를 많이 등록한 연령대는 50대, 40대, 30대, 60대, 20대 순서입니다. 5월에는 현대 소나타가 모든 소비자 현황에서 1위 차종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각 연령별 1위 차종은 2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소나타고요. 남성의 연령별 1위 차종도 모두 소나타입니다.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는 예상대로 티볼리, 그리고 40대부터 60대는 소나타를 가장 많이 선택했네요. 5월에 성별 및 연령별 신차 등록 현황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법인 및 사업자까지 모두 소나타를 가장 선호했고 남녀 모두 50대 소비자가 신차를 가장 많이 등록했습니다. 그랜저와 산타페를 모두 제치고 월간 신차 등록 대수 1위에 등극한 신형 소나타는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으며 실로 오랜만에 국민차의 면모를 과시했죠. 소나타가 5월에 폭발적인 신차 효과를 6월 또는 그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그랜저 부분 변경 모델 출시 이전까지는 소나타의 발목을 잡을 만한 차종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최장수 모델 중 하나인 쌍용 코란도가 새롭게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뚜렷한 개성으로 인기를 얻었던 과거의 뉴 코란도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또 첨단 편의 사양을 대거 적용해서 최신의 SUV로 거듭났는데요. 신형 코란도의 출시 3개월 초반 성적표를 비교해봤습니다. 먼저 코란도 출시 이후 3개월 동안의 월별 신차 등록 현황입니다. 2월 26일 출시된 코란도는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한 3월에 1849대가 등록되며 신차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죠. 그러나 4월에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고 5월에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코란도라는 이름값에 비해 출시 초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같은 기간 동급의 준준형 SUV 투싼은 1797대, 스포티지는 5,265대의 신차 등록 대수로 각각 월평균 3,599대, 2,854대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둔 반면에 코란도는 월평균 1,755대에 그치며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쟁 차종들을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코란도를 구입한 개인 소비자들의 성별 및 연령별 현황입니다. 성별 비율은 남성이 73.4%,
여성이 26.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높은 티볼리나 남성의 비율이 훨씬 높은 G4 엑스턴과 다르게 일반적인 승용차들의 평균치와 비슷했습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50대 소비자가 코란도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이어서 40대, 60대, 30대, 20대 순서입니다. 다음은 코란도의 구동 방식별 신차 등록 현황인데요. 전륜 구동 모델이 86.1%, 사륜 구동 모델이 13.9%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레임 바디로 오프로더의 강점을 지녔던 과거의 뉴 코란도와 다르게 지금의 코란도는 완연한 도심형 SUV를 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사륜 구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뉴 코란도의 화려한 부활을 상상했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코란도의 모습은 임팩트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상품성을 갖췄기 때문에 경쟁 차족을 위협하진 못하더라도 출시 초반 정도의 성적은 꾸준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준비한 5월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6월의 통계 뉴스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